네, 어린애님 1번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좋아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꽃사랑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고치려면 한두주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이벤트성으로 사연도 하고 그리고 농장이랑 뉴질랜드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함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목, 일찍 결혼하면 인생 성공인가요? 예비 신부인 친구가 계속 결혼 준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토리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자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20대 후반이라 친구들 무리 중엔 이 친구가 1순위로 가는 거긴 한데, 마치 그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전까지 취업도 안 하고 생각도 없는 친구 같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말하는 뉘앙스가 본인이 제일 성공한 거 아니냐는 말투더라고요. 다 생각이 있었다면서 꿈이 현모양처였고 남친도 결혼하고 싶어서 굳이 악착같이 돈 모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뭐라나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저렇게 축제 마냥 계속 올리고 말하는 거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결혼이 무슨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나 봐요. 이런 사연이에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우리 꽁윤희 님도 아직 결혼 안 해서, 그쵸?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결혼이 목적이었다면 성공이었겠죠. 역시 꽃사랑해서 님. 네. 제가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우월감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걸 굉장히 안 입고게 바라보네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결혼이 꿈이었으니 축제인 건 맞는데 본인이 꿈꿔왔던 것을 이루는 거니까 인생 성공한 건 맞고요. 글쓴님이 왜 이렇게 꼬였어요? 라는 게첫 번째 댓글이었어요.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가엽게 여겨주세요. 원래 인생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걸 다 자존감의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는 분은 사실 다른 부분에서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결혼이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라도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엽게 여겨주세요. 1년만 지나면 현실 자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제 친구도 일찍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걸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꼭 제가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커다란 행사잖아요. 우리 평생 살면서 뭐 자랑하고 신나 하는 거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세 번째 댓글이요. 글쓴님이 열등감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친구면 몇 살에 결혼을 하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거 예쁘게 볼것 같은데요. 하는 분이 계셨고요. 자,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또래 중에 결혼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희박하긴 한데 그 친구는 그런가 보네요. 아니면 그 친구가 취업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름 잘난 척 하고 싶은 거겠죠. 지한테는 결혼이나 가정 만드는 게 꿈이었다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하는 댓글이었어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댓글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제 지인을 보던 적이 있었어요. 학벌도 별로고 직업도 그저 그런데 결혼한다고 엄청 인스타에 자랑하고 난리치던 사람. 솔직히 좀 한심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 가치관이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요. 그래도 앞에서는 축하해 주세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쟤는 꿈도 없나? 성취욕도 없나?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자랑하는 거 사는 게 단가? 결혼해도 자기 경제력은 갖춰야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남에게 자기 행복을 맡기는 의존하는 가치관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결혼은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우리 세라피나님. 사실은 20대 후반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직장 안 갖고 뭐 하는 것 같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중에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아직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결혼 빨리 하고 그 사람이 자랑한다고 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는 건 빠른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런 축제 중에 하나이니까 자랑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경제력 꼭 굳이 내가 지금 당장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전공 살려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아름답고 결혼 빨리 해서 가정 이루고 아기 먼저 낳는 분도 또그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그리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까지 우리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을 길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시어머니한테 네네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한게 건방진 건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제사 방문 문제로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벌이고, 시댁에서 크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3월이면 엄청 바쁜 직업이에요. 팀원들이 다 같이 야근도 잦고요. 제가 중간 관리자라서 저 혼자 빠지고 팀원들만 남겨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중에 연차 쓰고 제사 음식 도우러 오라길래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연차를 쓸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밤에 제사 지내니까 참여는 하겠다고 했어요. 10분 거리라서 참여 자체는 별 부담이 없고요. 그런데 자기는 30년간 시어머니한테 네네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진짜 거의 20분 넘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시집살이 당한 얘기, 아들 낳아서 기뻤던 얘기, 다른 집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등등.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어머니,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네네만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뭐 화나셨는데도 풀어드릴 마음도 없고요. 제가 엄청 잘해드리고 진짜 누가 봐도 좋은 며느리 노릇 많이 했는데 자기 딸이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바빠서 미치겠다는 딸, 연차 쓰고 와서 제사 음식 도우라고 할까요? 실제로 미혼인 딸한테는 연차 쓰라는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더니 딸이랑 저랑 갔냐고 하셔서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살갑고 어머니한테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던 며느리는 다시는 못 보실 것 같네요. 착한 며느리들이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 아니, 착한 병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나 봐요. 라는 사연입니다. 연차 쓰고라도 제사해야 하다니, 헐. 바보가 아니고선 네네 하고 못 살죠. 제사 때문에 가족관계까지 깨지는 것보단 제사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제사는 어머님 일입니다. 저는 제사 안 물려받고 없앨 거예요. 하고 인식시켜드리면 더 좋을 듯 하네요. 이게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 비슷하죠?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집도 멀리 이사 가세요. 10분 심하게 가깝네요. 시집 가까워서 속 편한 여자 못 봤어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 처음엔 다들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게 좋고 내가 잘하면 저들도 잘하겠지 하고 착각을 해요. 나 역시도 결혼 14년 차인데 지금은 시가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좋아하시는 과일 안 떨어지게 사다 쟁여드리고 철마다 옷 사드렸었어요. 추위 타신다고 매년 겨울마다 따뜻한 동남아로 열흘씩 모시고 갔던 며느리 이제는 없어요. 다시는 없죠.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잘하면 왜들 다 만만하게 보고 더 잡아먹으려 들까요? 자기 딸만 귀하고 남의 딸은 안 귀하고 그러니까 남의 엄마를 좋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갑질해 보려다가 자기 발등만 찍었네요. 자기 집안일인데 딸한테나 회사 쉬고 제사 같이 하자고 하셔야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재산은 각자 지내세요. 여자는 친정으로 36개 줄행랑 하셨어요. 네.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자기 검열 혹은 의구심 따위 가지지 말고 지금처럼 현명하게 페이스 유지하세요 하셨어요. 제사 지내는 집에 시집을 안 갔어야지 이미 시집 가고 나서 그런 행동하면 못 쓰죠 하셨어요. 수십 년 제사 지낸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우와 우리도 꽃다랑님 현명하게 시집살이 잘해야지 하셨습니다. 제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그래요. 맞벌이 하다 보니 평일에 제사가 있으면 어머님은 제가 연차 쓰길 바라시고 저는 제 금 같은 연차를 일하려고 쓰고 싶지는 않고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남편이 하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남편은 제사를 지낼 사람이니 남편이 음식을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제사 차리는 거 돕기는 하지만 제 아들 선에서는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며느리 둘 있지만 네네 하지 마세요. 당연하다는 걸로 그래서 줄여가고 있네요 하셨어요. 오, 네, 굉장히 지혜롭게 네 잘하고 계시네요. 블루치키님 시어머니도 시대에 따라 생각을 달라져야지요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힘든 세대잖아요. 시어머니들이 그 중간에 우리 때는 이러이렇게 해서 내가 네네 하고 100% 순종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며느님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내가 바쁜데요. 이거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예전에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서로 화해롭게 잘 지내려면 우리 블루치킨님 나이 든 어른들한테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면 요즘 며느리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우리 남편들이 잘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지요. 아우, 네. 중간 역할 잘 못하면 더 힘들어져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하셨어요. 네. 백안백색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요. 우와.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쵸? 아, 저도 시어머니랍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때인 우리 나이 부신 분들이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기를 잘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알거든요. 서로 사연 쓸 정도면 할 만큼 해본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다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놈이 되겠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임신하면 편의점 알바하는 게 욕 먹을 일인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30대 중반이고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저는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고 두 친구 모두 먼저 결혼했는데 임신한 여성분들 일하시는 거 종종 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궁금해서요. 주말에 두 친구가 언쟁이 살짝 있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A. 2년 전 결혼해서 신혼생활 거의 없이 결혼하자마자 아이 갖고 13년 동안 하던 서비스업을 그만두었어요. 친구가 일할 때 200 중반 정도 받았던 것 같고 현재 아이랑 대출 낀 24평 아파트에 살아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지금도 육아만 하고 있고 가끔 친정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B 친구 6년 전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다가 작년에 임신했고 지금 임신 5개월째인데 이 친구는 아가씨 때부터 미용실 운영, 카페 운영, 식당 운영, 편의점 운영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은 주택인데 자가인지 전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마지막 운영하던 카페를 2년 전에 문 닫고 남편이 하도 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쉬다가
동네에서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낮에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여태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많이 벌면 600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친구의 대화, 네. A. 언제까지 일하려고 안 힘들어? B. 힘들어도 할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A. 독한년. 너 지금도 노산인데 그러고 싶냐? 100만 원 좀 넘게 벌겠다고? B. 돈이 아니라 활동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장님도 힘든 일은 안 시켜. 엄청 많이 배려해 주셔. A. 뭐돈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다네 남편 욕먹이는 거야. B. 뭐라는 거야? 내가 즐거워 사는 건데 내 남편이 왜 욕을 먹어? A. 태교는 생각 안 하냐? B. 내가 즐거우면 그게 태교지. 무조건 집에서 뜨개질하고 십자수하고 그런 것만 태교냐? 넌 그런 거라도 했니? A. 말을 말자. 편의점 오는 손님들도 너 임신한 거 알고 부담스러워하겠다. B. 계산하고 가벼운 거 물건 채우는데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A. 아니, 네가 그 일 하면 살림살이 뭐더 나아지냐? 건강만 해치지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겠다. B. 야, 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 너처럼 눈치 보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둘이서 씩씩거리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서 A한테는 계속 그만하라고 말렸고 B한테는 마땅히 할 말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욕먹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임신과 육아에 대한 공포가 살짝 있어서 임신과 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비 엄마들이라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몸에 따라 다른 건지 사무직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친구가 알바하는 편의점이 공단 한가운데 있는 거라서 손님들이 엄청 들락달락해서 걱정이 되긴 해요.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면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오지랖 같기도 하고 A는 B한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임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임신해서 건강만 괜찮다면 알바 좋아요. 태교에도 좋을 듯요. 아, 역시 지혜로운 우리 아이엠 동아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미아 통키타님께서 건강하다면 일하는 거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1번 댓글입니다. 베스트 댓글. 그 자리에서 글쓴님이 B는 결혼 전부터 일 욕심이 많아서 임신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일하는 거잖아. 라고 말을 강하게 해주지 그러셨어요. 이곳에 사연 글을 쓰는 것보다 A 입을 막아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네요. 라는 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고 부러웠다면 응원해 줬어야죠. 그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A가 B한테 자격지심 있는 걸로밖에 안 느끼네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3번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A 입장은 서비스업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요. 육아만 계속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런 건 아닌데, 출산 전까지 움직이는 게 아이한테도 산모한테도 좋지요.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안 힘들면 그만인 거지요.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누가 봐도 A가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고 있네요.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200만 원 정도 벌면 노후 대비나 자녀 양육비 생각해서라도 A는 일을 해야 할 처지인데 B는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도 B까지 일을 해서 풍족하게 살게 뻔하니까 배알이 꼬리는 거죠. 점점 본인이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내 직업을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오전에 현장 와서 외근, 오후에는 사무실, 종종 현장 출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좋아했고, 재미있었고, 현장 일이라서 다 노가다는 아니지만, 임신하고도 현장 일 다니는 거, 아는 어떤 한 영업부 사람이, 나는 내 와이프 임신하면 당장 그만두게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신랑을 개념 없는 남자로 만들어서 내가 한 소리 했네요. 우리 신랑은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일하는 게 태교다 라고 말하면서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때 그 영업 직원이 생각나네요. 라는 댓글도 있어요. 사이가 좀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뭐, 진심 아니니까, 그쵸? 자, 여섯 번째 댓글입니다. 제 친구도 저도 서비스업 2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나 저나 서비스업이 잘 맞아서 하고 있는데, 친구가 바리스타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고, 카페 일하는 도중에 임신한 거 알았는데, 친구 성격이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고, 쉬는 날도 꼭 어디 가야 하고, 즐겁게 재밌게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일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35살 노산이었어요. 친구한테 안 힘들어? 물어봤더니, 자긴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고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서 일하는 거라면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쾌활한 친구라, 몸 조심하면서 일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마 8개월까지 하고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고 애 낳고 몇 개월 안 돼서 답답하다고 일하러 나가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또 자기 개성이 강하신 분들, 저 정말 응원해요. 네. 우리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각자 생각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 유치님들도 각자 생각들이 다 틀리시고 다르셔서 서로 이해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사연을 올리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 남편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후기도 쓰셨는데 그 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쓴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을 쓰셨고요. 지금 현재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 중이신 강땡땡님이 제 남편입니다. 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유치님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같이 유치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또 재활치료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 남편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바일로 글 쓰는 거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3월 1일 제 남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두개골, 광대뼈, 무릎뼈 등등 여기저기 골절도 심하고 충격에 장에 구멍도 두 군데 나서 상자 절제 수술도 했어요. 뇌출혈 뇌경색 둘다 왔고 어제 아침부터는 갑자기 뇌 부종도 있어서 의식도 많이 없고 자가 호흡도 못해서 인공호흡기 꽂고 있어요. 제 남편이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안전벨트를 안 메고 운전하다가 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차가 여러 번 구르면서 튕겨져 나갔대요. 저희는 2007년에 만났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거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렇게 6년을 같이 살다가 결혼식도 올렸어요. 2017년 12월은 만난 지 10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도 낳았고 연년생으로 1919년 4월에 예쁜 딸도 하나 낳았어요. 두 집안 다 가난했고 단칸방에서도 둘이 오래 살았었고 둘이서 열흘씩 굶는 일도 허다했었고 그래도 그때는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거라고 믿으며 둘이 사랑했었어요. 아직도 월세를 못 벗어나고 살고 있지만 저희 네 식구는 정말 토닥토닥거리며 행복했었어요. 발달 지연이 있는 6살 큰 아들과 아빠 바라기 4살 예쁜 딸. 이두 아이를 남겨두고 저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는 채 누워 있어요. 불교 신자인 저는 어제 지나가는 수녀님 붙들고 제 남편을 위해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울면서 부탁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는 스님께도 어쩌면 좋을지 여쭤봤어요. 그 어떤 종교라도 상관없이 믿는 종교가 없더라도 제 남편이 무사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씩만 제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별다른 지식도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선은 내 부종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제발 일면식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만 저는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길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부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남편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연입니다. 3월 1일이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블루치킨님, 안타깝죠? 네. 화살기도 함께합니다. 우리 까칠한 힐링 여신님,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이분, 이 글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댓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꼭 다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댓글, 기원 드렸습니다. 뇌 부종 가라앉으시면 회복 시작되고 큰 고비 하나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재활, 회복 등 계속 고비가 이어질 겁니다. 글쓴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하니 마음 잘 다잡으세요. 세 번째 댓글, 저도 고3 때큰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었고, 얼굴 뼈 맞추는 수술만 10시간, 팔, 다리 뼈 맞추는 수술도 5시간 했던 사람인데요. 글을 보니 사고 났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나칠 수가 없네요. 남편분 무사히 깨어나셔서 일상생활 하시고 평범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저도 20년이 되다 보니 생각이 안날 만큼 잘 지냈거든요. 남편분 이쁜 아가들 커가는 것도 보고, 와이프분 더욱더 사랑해 주셔야죠. 얻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댓글, 꼭 무사히 남편분이 가정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가족 중에도 친정아빠가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셨었고, 울 딸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중환자실에 여러 신호음이 귓속에서 맴돌아요. 꼭 행운을 빌게요. 다섯 번째 댓글, 대구 파티마 병원, 제가 태어난 병원인데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댓글, 차도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어제 글 읽고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드렸어요. 계속 기원할게요. 하루라도 빨리 나아지시기를요. 옆에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예전 같지 않은 병원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네요. 꼭 행운을 빌게요. 일곱 번째 댓글,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사랑하는 가족 중한 명도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와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6개월을 있었습니다. 두개골 여는 수술만 두번 했고요. 서서히 자가 호흡 가능해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의식도 돌아왔고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남편분 꼭 깨어나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여덟 번째 댓글입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어렵겠지만 혹여나 면회하시게 되면 남편분께 힘내라는 말 많이 해주세요. 의식이 없더라도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은 환자분들 종종 봤습니다. 생사를 오가시다가 회복해서 병동 가시고 퇴원한다고 걸어서 인사 오시는 환자분들 분명히 계셨어요. 남편분께서도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서 남편분과 글쓴이분 아이들까지 손잡고 다가오는 봄에 꽃 구경 나가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글쓴분도 밥잘 챙겨 드세요. 힘내세요, 남편분. 꼭 회복하실 겁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우리 꿍윤이님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하셨고, 네. 아, 우리 우즈삐 김성아님도 저도 화살기도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꽃다랑님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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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금수연 짱미님께서도 힘내세요 하셨고요. 우리 블루치킨님 애들은 어떡해요? 그리고 생활이 넉넉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걱정도 많으실 듯 하셨고요. 중년 부부의 무작정 캠핑님, 눈물이 나네요. 빨리 쾌차하시길요. 하셨고요. 네. 우리 꽃다랑님께서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30대를 6년 동안 못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넷이나 됩니다 하셨어요. 와, 우리 꽃다랑님 한 번도 희망을 놓아본 적 없어요. 우리는 늘 한결같이 보냈어요. 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은 글두 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목,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이라는 아주 짤막한 좋은 글이었어요. 제목은 지금은 쉴 때입니다. 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일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좋은 글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쉴때 아니죠? 이거 다 느끼고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고. 아침과 저녁,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똑같지 않죠? 어우, 비 오는구나. 어머, 눈이 오네. 그러면서 막 창문가로 달려가시죠? 네, 그래서 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 쉴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엄마나 내 아빠가 만약에 이런 상태면, 그러면 좀 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나는 아니지만, 엄마 잠깐 좀 쉬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내 아내가 그렇다면, 당신 잠깐 쉬어. 내가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응원하고 서로서로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